여러분은 처음 운동하기로 마음먹고 헬스장에 가게 되었을 때 막상 어떤 운동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없으셨나요? 대부분의 헬린이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쭈뼛쭈뼛하다 결국엔 눈치 안 보이는 런닝머신으로 가버리는 게 국룰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도 헬스장에 들어간과 동시에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은 좀 해왔지만 매일 비슷비슷한 운동 패턴으로 자극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 미리 운동을 어떻게 분할해서 계획적으로 조져버릴지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처음 헬스장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1-2주 정도는 프리웨이트보단 그 헬스장의 모든 머신을 가리지 말고 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분할 생각하다 분해서 집에 가실 수 있거든요. 일단 머신의 경우 자세를 잡기가 쉽고 헬스장에 적응도 할 겸, 그리고 내 잠자고 있는 이 많은 근육들에게 예고도 할 겸 살짝 자극을 주는 시간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분할해서 운동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무분할, 2분할, 3분할, 4, 5분, 이건 나누기 나름인데요. 아까 처음 하신 1-2주 정도의 운동이 무분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을 세분화할수록 한 부위를 굵고 깊게 털어버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막 자라나려는 시기에 한 부위를 집중해서 털기엔 금방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누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효율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국룰이라고 하는 3분할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근육인 가슴, 등, 하체 이렇게 하루씩 배치하고 2두, 3두, 어깨 이렇게 소근육을 거기에 갖다 붙여서 만드는 분할법이죠. 그런데 3분할은 정말 좋은 루틴이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3일의 루틴이 진행되다 보니 주 6일 운동을 해야 하고 시간이 넉넉치 않은 분들은 이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근육들이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일주일 루틴이 망가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이거 경험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네, 그럼 근육의 휴식도 충분히 주면서 내 시간에도 조금 덜 부담스러운 루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추천해드릴 것은 2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상체 하체 휴식, 상체 하체 휴식 휴식 캐 꿀.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초보자의 경우 한 번에 한 부위를 맥시멈으로 털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주 2회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이나 숙련도 면에서 운동 강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빈도수로 조져주는 것이죠. 하지만 주 2회의 운동이 같은 부위를 하더라도 하루는 고중량 타겟, 하루는 고반복 타겟으로 해준다면 좀 더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날 벤치프레스를 메인 운동으로 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중량까지 가져갔다면 돌아오는 네 번째 날은 벤치프레스의 중량을 조금 낮추고 반복 횟수를 최고의 횟수까지 진행하는 거죠. 혹은 그날은 벤치프레스가 아닌 덤벨프레스나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들로 같은 부위를 하지만 다른 느낌으로 털어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자극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시표를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봤는데요. 참고해주시고요. 상체 운동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시간에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어깨의 경우 하체하는 날 같이 털어주시고 상체 대위엔 다른 운동들을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가슴 운동은 벤치프레스, 등 운동은 랫풀다운, 하체 운동은 스쿼트, 이런 식으로 각 부위의 메인 운동들을 정해서 집중해보시고 거기에 보조 운동들을 붙여서 자극을 더해줍니다. 아참, 복근 같은 경우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매일 해주실 수 있다면 매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예시표를 만들어봤으니 여기에 응용해서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제 운동이 좀 익숙해지고 자극도 어느 정도 왔어. 와씨, 근데 똑같은 2분할로는 자극이 좀 약한 것 같은데? 하는 분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상체 하체 휴식,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하체 휴식, 루틴에 변화를 주어 프레스 계열과 풀 계열 운동을 나눠줌으로써 부위별로 조금 더 깊게 털어주는 방법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2.5분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이 숙련되실수록 깊은 자극을 위해 분할 수를 늘려보시고 여러 방법들로, 여러 루틴들로 경험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럼 운동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운동 시간은 보통 대근육이면 50분, 소근육이면 30분 전후에 운동 시간 배치하셔서 루틴을 구성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운동 하나에 보조 운동 한두 개 정도 부위별로 배치해보시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동도 하고 시간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헬스장에 가면서도 오면서도 서서도 앉아서도 루틴을 짤 수 있고 이제 운동기구 앞에서도 쭈뼛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법은 개개인의 수행 능력, 주어진 시간, 체력 등등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큰 틀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점점 찾아가 보신다면 운태기 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더욱 쉽고 좀 더 자세한 운동 방법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헬린이가 헬창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듣근을 기원합니다. 듣근합니다. 아니.